베트남 전직 공안 두 명이 재직 당시 윤락 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은 시민에게 가혹행위를 해서 숨지게 한 뒤 9개월 만에 쇠고랑을 차게 됐습니다. 13일 현지 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북부 타이빙성 부투 구역에서 근무했던 팜꾸옹 훙둥 두 명의 전직 공안은 이틀 전 당국에 체포됐습니다. 이들은 올해 1월에 48세 A씨를 윤락 중개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던 중 가혹행위를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당시 A씨는 팔과 다리가 묶인 채 의자에 앉아 조사를 받았으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관서 밖에 자주 방치됐습니다. 이 같은 행태가 반복되면서 A씨는 기관지염에 걸렸고 결국 호흡곤란을 일으킨 뒤 올해 2월 20일에 사망했습니다. 이후 가족들은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의심하면서 사인을 규명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했습니다. 이에 공안당국은 담당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고 결국 10개월 만에 이들을 체포했습니다.